빠방하이 8,90년대생 추억의 애니 가드캡터 체리 지난 영상 반응이 좋아서 빠르게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즉 오늘은 카드캡터 체리 OST의 비밀부터 당신이 몰랐을 결말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카드캡터 체리 충격 비하인드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니메이션들의 특징, 미쳐버린 퀄리티의 OST, 달빛천사, 디지몬 어드벤처, 나루토 등 명작 OST가 넘쳐납니다만 카캡처의 오프닝 임팩트는 레전드이죠. 애니는 안 봤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Right? Catch You Catch Me는 카드캡터 체리 1기 오프닝 곡으로 따뜻한 멜로디와 정여진 성우님의 목소리의 조화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OST입니다. 온갖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면서 밈으로도 유명했죠. 이 곡을 번안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우리나라 오리지널 OST라는 거 아셨나요? 제목만 갖고 전혀 다른 곡입니다. 한국판은 검정고무신, 슬램덩크, 포켓몬스터 등 300여 편의 애니메이션 음악을 작곡한 명곡 제조기 박용석 작곡가님이 참여한 곡이죠. 박용석 작곡가님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며 따라 부르는 주제가가 평생을 함께하는 추억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작곡한다고 했는데요. 카드캡터 체리 역시 작품을 완전히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줄거리와 주인공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하죠. 그 결과 원판의 1기 오프닝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다는 이 오프닝 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울라 울라 TV 오프닝의 모든 장면들은 체리의 단짝 친구 지수가 감독하여 직접 만든 방송용 오프닝 영상이었다는 사실. 소름. 이 진실은 지수의 비디오 다이어리라는 블루레이판 특전 영상에서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메모리얼을 찍을 거라며 촬영을 시작한 지수. 어리둥절한 체리는 얼떨결에 지수와 함께 촬영을 이어가는데요. 녹음실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혁명의 입간판과 다정하게 한 컷. 그렇게 완성된 영상들을 보던 지수. 이 35개의 테이프가 TV 방송 종용 오프닝이라고 설명하며 마무리되죠. 오프닝을 지수가 찍어줬던 거라니 덕자랄 제작진. 이러니 덕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던 많은 크로 카드들, 실생활에 유용한 카드, 소름돋는 능력의 카드, 쓸모없는 비운의 카드까지 신박한 설정의 카드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압도적 인기를 자랑하는 건 미러카드. 등장 에피소드만 3편이나 되는데요. 짠내 폭발하는 서사에 팬이 정말 많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고 있던 체리.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반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알고 보니 체리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하죠. 왠지 모를 불길함에 카드로 점을 쳐보던 체리. 도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직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섭니다. 같은 시각 우연히 체리와 마주친 도진이. 체리는 대뜸 물건을 찾아달라며 도진이를 깊은 산속으로 유인합니다. 위기에 처한 도진이는 손에 힘이 풀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죠. 아노나, 잔토 오토시모노 사가스카라 사쿠라노 스가타데 이루노 간벤 시테쿠레네가. 네, 처음부터 도진이는 체리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진심을 다한 겁니다. 이에 감동받은 미러카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체리에게 정체를 알린 뒤 스스로 카드에 봉인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워있던 체리.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카드 봉인을 위해 미러카드에게 자리를 맡긴 후 밖으로 나섭니다. 이후 감기에 걸린 체리를 위해 죽을 가져온 도진이. 너... 그가... 도진이는 단번에 미러카드의 정체를 눈치챘지만 오히려 미러카드를 안심시키려 달래줍니다. 그렇게 도진이에게 반해버렸다는 사연. 마지막 에피소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도진이와 체리는 아버지의 선물을 같이 고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크로우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죠. 그렇게 또 체리의 대역이 된 미러카드, 도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역시나 도진이는 미러카드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마지막에는 예쁜 리본까지 선물해준다는. 조금 하야이 크리스마스 프레젠토다나. 혼토와 감이 나가인다로. 집으로 돌아온 미러카드는 체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카드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도진이가 선물해준 리본을 묶고 있네요. 짝사랑의 여운을 남긴 미러카드. 체리와 도진이의 근친 아니냐며 욕도 먹었는데요.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도진이가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근친, 선생님과 학생의 사랑 등 불닭 매운맛을 자랑하는 카드캡터 체리. SBS도 시대에 맞게 연리됐습니다. 2화에서 체리의 전투 코스튬 속 레오타드 부분 거치의 스킬, 6화 목욕탕 장면에서 체리의 뒷모습에 전신 수건 더 씌우기 스킬, 와! 엄청난 검열 스킬로 감쪽같이 그려넣었죠. 하지만 18화 체리와 청명이의 여름축제, 27화 체리와 추억의 신사, 62화 체리와 이상한 점괘 쪽지 등 외색이 짙은 에피소드는 아예 미방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65화 에피소드, 이건 외세계의 매운맛까지 더해져 미방용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다투고 있는 도진이와 청명이, 일촉즉발의 상황. 체리는 서둘러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커트 소리, 알고 보니 교내 활동으로 영화 촬영 중이었다는. 이번엔 얼떨결에 체리까지 촬영에 참여하는데요. 긴 촬영 도중 대사를 이어가던 청명이는 이내 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데, 도진이와 체리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겨우 면합니다. 이후 방 안에 단둘이 남겨진 두 사람. 오마에가 인간じゃないって 知っている. 다가라. 각사なくていいんだ. 네, 도진이는 이미 청명이의 본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 순간 청명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내 유해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도진이는 청명이를 되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유해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あんたが消えたらユキも消えるんだ。桜も守って自分の身も守ってくれ。それは魔力を渡すための条件か。 두둥, 가끔 키스는 획. 도진이와의 포옹으로 마력을 건네받은 유해는 힘이 돌아오며 마무리. 65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카마를 입고 있는 체리의 모습과 도진 청명이의 찐한 스킨십 때문이었는지 미방영된 안타까운 에피소드입니다. 전개에 엄청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뚝 끊겨버려서 스토리가 뜬금없게 느껴졌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잘리다니 아쉽네요. 비운의 주인공 샤오랑. 카드캡터 체리에는 인기 남주들이 많아서 압도적 인기를 차지하진 못했는데요. 얘도 사실 사기캡입니다. 홍콩 출신 중국계 도사지반 출신답게 검술과 부적술은 기본, 크로우의 힘에 기반한 마법을 쓰는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스스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극장판 2기에서는 사물이나 사람도 없대는 나띵 카드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등 강력한 마력을 보여줬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1세대 츤데레 남주답게 플러팅 또한 수준급이라는 체리와 샤오랑의 감정 변화는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단계, 흔한 애니 속 남주와 여주의 클리셰와 같이 썩 좋은 첫 만남은 아니었는데요. 이후 마주칠 때마다 적대감을 드러내고 다짜고짜 크로우 카드를 내놓으라고 난리였죠. 2단계, 체리와는 어느 정도 친해져서 친친대는 듯 했습니다만 미방용 에피소드였던 27화 체리와 추억의 신사편에서 체리에게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리턴 카드로 인해 과거로 간 체리,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그 순간 하얀 빛이 번쩍이고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죠. 알고 보니 체리를 구하기 위해 타임 카드를 사용한 샤오랑. 엄청난 마력을 사용한 샤오랑은 그대로 넉다운됩니다. 체리는 그런 샤오랑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죠. 이때를 기점으로 체리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다는. 대망의 3단계, 학예회에서 연극을 하게 된 체리네 반. 주인공은 체리와 샤오랑이 당첨. 같이 대본도 연습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계속되는데 이번엔 입맞춤, 음무슨, 갑자기 등장한 방해꾼으로 첫 키스는 곧 깨져봐 하늘 위로. 하지만 기회는 다시 찾아오는 법. 시간이 흘러 대망의 학예회 날, 지수가 한땀 만든 옷을 입고 연극을 시작 하는데요. 단련계의 샤오랑과 나름 나쁘지 않은 연기를 보여준 체리. 그렇게 연극의 클라이막스 키스씬이 시작되고 이번엔 진짜 입맞춤? 노노. 극장을 뒤덮는 검은 안개의 등장으로 또다시 무산됐죠. 이내 검은 안개가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샤오랑. 체리는 기쁜 나머지 안겨버립니다. 이후 리군에서 샤오랑군으로 전직. 마침내 체리에게 마음을 고백할까요? 두 사람의 사랑의 결말은 뒤에서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방대한 세계관, 뭐? 미래 얘기는 알겠어.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럴만도 했던 게요, 마지막 회가 조금 뜨뜻 미지근하긴 했죠. 먼저 애니메이션의 결말입니다. 에리얼과의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샤오랑은 지금까지 꾹꾹 숨겨왔던 진심을 고백합니다. 사쿠라. 나니? 오레와 오마에가 스키다. 체리는 밤새 생각에 빠져 잠 못 이루죠. 다음날 어쩐 일인지 학교에 오지 않는 에리얼. 에리얼은 체리와의 일도 다 끝났겠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샤오랑과 체리는 고백 이후 급격히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방과 후 돌다리에서 만난 샤오랑과 체리. 일본에 와서 바로 나는 自分のことしか考えてなかった. 오마에와誰かのために一生懸命だったり 俺に ないものを 네, 자신밖에 모르던 샤오랑은 항상 남을 위해 헌신하는 체리를 보며 사랑의 감정이 싹 튼 겁니다.
샤오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수의 하드캐리로 제외한 두 사람, 샤오랑은 자신의 고민형을 체리에게 넘겨주며 마무리. 애니는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됐지만 원작의 결말은 조금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에리얼이 학교에 등교를 해 반친구들과 이별합니다. 샤오랑 역시 방과 후에 고백을 하죠. 물론 도망감. 애니에서는 샤오랑이 출국한다는 소식을 지수가 알려줬지만 원작에서는 샤오랑의 집에 방문한 체리가 이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후 체리도 샤오랑을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깨닫고 눈물의 고민형을 밤새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수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 도진이가 오토바이를 태워줘 늦지 않게 공항 도착. 두 사람은 눈물에 재회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고민형을 품에 안은 채 마무리. 각캡처의 후속작인 클리어 카드편 프롤로그 체리와 두 개의 곰에서는 원작의 마지막 회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원작과 애니의 결말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마지막 부분을 원작 이야기로 새로 만든 것 같죠. 중학생이 된 체리와 샤오랑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클리어 카드편에서 계속되니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역시 덕자랄 클램프. 뭐? 이리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지 밤새 소개해도 모자랄 것 같네요. 참, 그 시절 애니는 완성도도 완성도이지만 그때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아직 카드캡터 체리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셀러문?